안녕하십니까. 2022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공채가 발표가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거는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할 때 사용했던 교재들인데 요새는 그 뭐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엄선해서 촬영을 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구는 뭐 제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승무, 전기, 전구통기, 승강장 안전, 기계 분야는 노 수험소 가지고 아마 커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9월 5일자로 이제 서울교통공사 사장님도 나왔죠. 오세훈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이게 나온 건데 결재 올렸을 때 인원보다는 지금 발표된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베이비 부모가 그만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지만 뭐 요즘 아무래도 좀 경제도 그렇고 또 교통공사가 지금 뭐 조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감소된 인원이 공채가 된 것 같습니다. 시험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시험을 보고요. 인성검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거짓말 테스트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거죠. 여기는 이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성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는 면접 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11월 30일 날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뭐 교통공사는 바로 발령이 나오더라고요. 좀 대기기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전기전자통신 관련 직군의 주요 업무를 한번 쭉 나열을 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전부 아는 내용들인데 이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장점,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한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학생들이 인서울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 업무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근무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대 근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필기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는 40, 40, 80 문제. 요거는 정문이고, 요거는 ACS.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CS가 이제 40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ACS에 대해서 간혹 어떤 학생들이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 학생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현직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발송된 서류라든가 발송된 서류를 읽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서류 작성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요구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공은 뭐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할 때 하셨던 그런 전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놓은 부분들이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 도움을 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계 직군에 전기 일반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 직군에 일반 통신 일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자, 선발 인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결제 올린 인원보다는 좀 감소된 인원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승무가 169명. 굉장히 제일 많죠. 근데 승무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직군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철도 관련 면허가 있어야지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기전자 통신 관련된 학생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직군은 차량, 전기, 정보통신, 전자, 승강장, 안전문, 기계 몇 가지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뭐 어떤 학생이 상담을 와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뭘로 보는 게 뭐 입사한 게 뭐냐 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많이 뽑는 쪽으로 뭐 가는 게 높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차량이 제일 많이 뽑죠. 그러면 이제 차량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자는 너무 적죠. 치열할 거예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좀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거는 5지선 다행이에요. 4지선 다행이 아니고 그리고 출제 수준은 대졸 수준입니다. 기사 이상의 수준이 나오고 출제자는 내부 출제가 아니고 외부 출제입니다. 외부 별도의 어떤 대학 관련 교수나 이제 기술사 이런 분들이 출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가산점이 되는 자격은 뭐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건 요 기사겠죠. 기사는 만점에 5%, 산업기사는 만점에 3%. 자기가 만약에 전기직군이면 뭐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통신직군이면은 뭐 잘 아시는 거죠. 우선
정보통신, 뭐 방송통신 뭐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성검사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게 사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이제 협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 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자, 면접 시험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필기 면접 이거 가지고 이제 최종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학원에서 면접관을 만들어서 뭐 대비도 시켜드리고 있는데, 기간이 좀 너무 짧다 보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PT 면접은 뭐 잘 아시는 거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문제가 별도로 출제가 돼서 진행하고요. 집단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오후 문제가 별도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시험 보고 나온 사람한테 뭐 나오냐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 범위는 뭐 아무래도 뭐 전공 연관된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간혹 어떤 뭐 공사에 연관된 그런 뭐 업무 대체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다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면접의 평정 요소는 공무원 면접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공무원으로만 바꾸면은 똑같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 그래서 이제 면접에 하가 두 개가 나오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전부 상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패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신체 검사. 뭐 이거는 뭐 요식 행위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인사에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복지 수준이라든가 뭐 급여 수준은 공기업 중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뭐 A클래스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점이 있다면 교대 근무한다는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나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서울교통공사에서 복지 혜택 받아가면서 서울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